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156회 이기적인 인생의 전형 롯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인적사항인데요. 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리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은 하란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의 두 아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과 많이 투쟁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롯의 두 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 주요한 사건을 보는데요. 롯의 생애는 소돔을 거주로 기준삼아 삶의 모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기까지 첫째로 생각해 보는데요. 아브라함을 쫓아 가나안과 애굽으로 처음에는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은 좁고 양떼는 많아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롯은 비옥한 요단 들판 쪽을 선택하여 그것으로 이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우선권을 줬지요. 양보하고 롯이 선택한 다음에 남은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소돔 도시는 점점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롯이 이제 소돔을 벗어나기까지인데요. 소돔 왕과 함께한 4개 지역 왕들은 그들라오멜 왕과 함께한 3개 지역 동맹군에게 패했다. 그래서 결국 소돔 왕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살고 있던 롯도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훈련시켜 놓은 318명 가정군대지요. 이들이 나가서 잡혀가는 조카 롯과 롯의 사람들과 그가 잃어버렸던 재물을 모두 되찾아오는 모습을 창세기 14장 9절에 의해 기록을 했습니다. 한 가정에 이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병 318명을 뒀다는 것을 보면은요,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전 2082년경인데요. 그 다음에 두 천사들에게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들은 롯의 온 가족이 소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라는 뜻인데요. 성으로 피난을 하게 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9장 이하에. 그러나 롯의 딸들과 정혼을 한 사위들은 불심판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가 농담이 진담이 되어서 불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롯은 아브라함 덕에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롯의 부부와 두 딸은 소돔을 떠나 피난하는 도중에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명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그래 된대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소금기둥이 되느냐, 참 신기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어릴 적부터 해봤는데요. 없어졌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성지순례를 두 번이나 갔는데 한여름에 사해 바다를 구경하러 내려갔을 때 거기는 바다 변두리에서부터 복판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소금기둥들이 여러 개가 서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돔기둥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로만 듣다가 실감나게 본 기억이 납니다.
유황불비로 망한 사해 지역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해, 글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전멸한 풍요로운 사해 지역이 결국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바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그 바다에 누워있으면 둥뜬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짙어서, 농도가 짙어서 사람이 가라앉지요. 않고 둥둥 뜨게 됩니다. 사해 바다는 수심이 400m요, 넓이가 233.6평방미터나 되는 꽤 큰 그런 바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 바다 주변에는 미네랄이 많은 진흙벌이 있는데요. 그것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진흙벌로 몸에 바르고 치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지만은. 이제 그 이후에 이 두 딸과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정원한 두 딸의 사위도 농담하러 죽었으니까 이 두 딸들은 이제 자기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두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먼저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기를 뵈는데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 모압이란 뜻은 아버지로 붙어라 그런 뜻이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 붙어라는 모압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 딸은 둘째 날에 다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벤암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족속의 아들이라. 자기의 족속을 지키고자 이 두 딸들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벤암미를 낳았는데 이 벤암미는 결국 암몬 조상의 종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이들이 이스라엘과를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에 기록했는데요. 결국 이 소돔고모라는 음란의 도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의롭게 살려고 롯은 무척 고통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롯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롯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장점, 롯의 장점은 롯은 사업가로서 유능한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본인 눈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한 요단 들판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고 풍요로운 땅인 것을 알고 그것으로 자기 목동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창세기 13장 10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당시에 풍요로웠던 애굽의 그 평야와 같은 그런 땅이었다. 참 좋은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선택하는 롯은 참으로 상당히 사업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다녔으므로 소돔 고모라가 음행으로 인하여 타락함을 보고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요.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기록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음란 도시에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가족을 보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자식을 키워본 사람 다 압니다. 그러나 롯은
세속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고 했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니까 결국은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은 장차 올 예수님 재림 때의 불심판의 전조가 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소돔 같은 음란한 도시에서도 롯처럼 믿음을 지키면은 의로운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점은 롯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보다는 보이는 물질을 먼저 선택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상황 쉽게 동화되어 나가는 나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비록 나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엽게 보시고 구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롯을 통하여 받는 교훈이 있는데요. 롯은 소돔에 정착하여 집을 소유하고 살았다. 창세기 18장 1절에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보면은 가나안에서 그냥 장막에 거했다. 이걸 보면은요, 주택에 거하는 자와 장막,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롯은 상당히 풍요로운 도시에서 풍요롭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좋은 지역을 어린 조카에게 다 넘겨주고 양보하고 거칠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장막을 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소돔이 망하고 아브라함이 창대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지만은 결국은 축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받는 교훈은 요단 쪽을 선택한 롯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이웃 사랑으로 실천자가 되어야 하는데 롯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도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롯은 거기서 이룩한 모든 문화가 다 불심판으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돔에서 하나님을 잊고 재물과 죄와 더불어 혼탁한 삶을 살면서 또 천사가 찾아왔을 때는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 속에서 살면서도 그래도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은 현대 타락 문화 속에서 세속화가 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자는 되지 못하지만 완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세속화되었지만 거룩하게 되어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단지 아브라함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라도 롯처럼 그래도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완전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은 그래도 남을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도 선을 베풀며 선행자들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문제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롯은 누구의 조카입니까? 했는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다. 그 다음에 롯의 두 아들은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됐는데 모압과 암몬이라. 다 이 보면 한 뿔에서 나온 것 같은데 원수가 되는 모습, 신앙이 다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왜 다투었냐 했는데 소유는 많고 동거할 땅이 좁음으로 다투게 되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무엇을 제안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13장 9절을 보면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선택권을 어린 조카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신앙인은 이 물질적인 면에서도 양보가 앞서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롯은 어디를 선택했나 했는데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참 애굽 같은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 결국은 불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지역이었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게 얼마나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롯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누가 구출해 줬나요 했는데 창세기 14장 14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개인 군대 318명이 동원되어서 롯과 그 가족과 모든 잃어버린 재물을 다 찾아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은 비록 망하는 조카의 지역을 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구출해 주는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롯을 생각했지만은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킨 롯을 보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완전 망하는 롯의 조카를 다시 구출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가정, 친척, 친지를 구출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히 계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